광주의 유익한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찌는 듯한 더위를 타파해줄 비어페스트 광주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 곁에 찾아옵니다. 이번 비어페스트 광주는 오는 10일부터 12일 매일 오후 4시부터 10시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요. 야외 무대와 실내 전시장에서 페스티벌의 열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맛있는 먹거리로 침이 고이게 하는 푸드트럭과 업던 응도 생기는 EDM 댄스 파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. 비어페스트 광주에서 신나는 여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?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, 혹시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광주시가 추천하는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지를 소개합니다.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홈런포를 보며 치맥을 즐길 수 있고 마치 스케이트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광주 실내 빙상장은 무더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안성맞춤이죠. 또 여행객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동명동 여행자의 집과 다채로운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, 국립광주박물관, 시립미술관 등은 시원함과 즐거움까지 챙길 수 있는 명소로 추천합니다. 광주시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국가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, 시무형문화재 남도판소리 등 20가지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더 많은 무형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.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수심사를 신청할 시민들은 9월 29일까지 자치구 문화유산부서를 통해 접수해주세요. 지금까지 광주 쏙쏙이었습니다.